그냥 자자. 내는 배고프면 잠이 안 온다. 많아. 밥 채러 오란다. 와, 또 째려보나? 아빠 묵고 와서 처음으로 한다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야? 그러면 뭔 말을 해야 하는데? 여서 고기라도 해야 하나? 내가 말했지. 아버지 잘못되면 엄마 용서 안 한다고. 너 아버지 저래 된 게 내 때문인가? 어째서 내를 용서 안 하는데? 아버지가 고향 가서 살자고 했을 때 왜 싫다고 했어? 그야! 아버지가 엄마랑 얼마나 같이 살고 싶어 했는데, 아버지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,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 그저 배고픈 것밖에 못 느껴? 구역질나. 뭐? 엄마가 역겹다고! 역겨워? 그러는 니는! 누구 때문에 그래 개죽음을 당했는지도 모르고! 누구 때문이라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누구 때문이라니?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야? 어쨌든 그런 게 있다. 그러니까 니는 죽은 듯이 조용히 살거라.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꺼내지 말고. 알겠나? 그만 좀 해라. 그래, 그만해라. 안 그래도 무서워 죽겠는데 엄마랑 언니랑 싸우니까 더 무섭다고. 시끄럽다, 카트나야. 네, 집에 있죠? 방에 있는 것 같더라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그래.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지? 아휴. 오빠!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? 첫 번째 증거를 찾았어. 첫 번째 증거? 어. 그게 뭔데? 이게 뭐야?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손을 쥐고 계시던 거. 방금 전에 형님이랑 경찰서 가서 담당 형사한테 받아온 거야. 그게 이거였어? 어. 세상의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고 어떤 법학자가 말했어. 이 커프스 버튼이 아버님의 죽음을 밝힐 또 하나의 단서가 될 거야.